자, 예서 사신비 14번째 시간입니다. 한일을 또 설명하겠습니다. 한일은, 여기 이제 수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, 여기 봐고 깊이라고. 약간 제필로 가면서 다시 약간 또 돈필로. 여기서 파측은 전절에서 수평. 그러면은 위는 거의 수평이 되고 아랫부분은 약간 이런 곡선이 되는데 중간 이은 직선으로 연결돼 줘야 됩니다.
자, 예서 40비 14번째 시간입니다. 한일을 또 설명하겠습니다. 한일은, 여기 이제 수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, 여기 봐고 깊이라고. 약간 제필로 가면서 다시 약간 또 돈필로. 여기 와서 파측은 전절에서 수평. 그러면은 위는 거의 수평이 되고 아랫부분은 약간 이런 곡선이 되는데 중간 이 직선으로 연결돼 줘야 됩니다. 자, 우르르 볼 앙에서 이 핵을 설명하겠습니다. 예서의 이 인변의 이 핵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장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반대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장천비를 해서의 원류라 그럽니다. 여기서 올라갔죠. 이건 간단합니다. 이쪽으로 한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여기 봐고 깊이라고 방향제는 방 그리고 바로 수필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한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깊이는 한일하고 똑같고 그리고 수필을 바로 해버리면은 왼쪽 인변의 점핵이 됩니다. 자, 볼 처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이 부분도 이쪽으로 내리꺾기를 하고 여기서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, 여기서 마지막 수필을 그대로 수필함, 중봉으로 수필하면 됩니다.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수필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해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색깔의 최에서 이 내리꺾기를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봐고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내려옵니다. 내려올 때 이 손바닥이 나를 보고 와야 됩니다. 손바닥이 나를 보고 위에서 붓을 누가 밀어준다. 아니면 내가 당기는 맛으로 서서히 내려와갖고 그대로 수필을 합니다. 자, 각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깊이를 합니다. 깊이를 해서 완전히 방향전환. 그럼 이 부분은 원필이 되고 이 부분은 방필이 되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원필 같은 것을 다시 원필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원필은 붓을 모아 방필은 붓을 펴었으면은 이렇게 핵이 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부에서 이 점핵을 설명하겠습니다. 아, 점핵은 행점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행점에는 병이 없다. 즉 말해서 점핵은 수직으로 수평으로 놓는 거의 없습니다. 위에 이 점핵도 약간 기울게. 그래서 행점, 점은 정이 아닌 이걸 정이고 이걸 정이라 한다면 행은 약간 기우는 이걸 행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점핵도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약간 기울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내리꺾기 하는 식으로 하되 바로 붓을 수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항시 행점에는 정방향 아닌 행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봐고 깊이라고 방향전환 방향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한번 방향전환해서 쭉 돈필로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여기서 전 해서 수필함.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여기서는 전. 자, 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. 이 부분도 내리꺾기라 생각하는데
약간의 곡선이 있을 뿐이에요. 여기서 약간 방향전환. 그리고 부설 중봉으로 수필할 때 천천히 해줘야 돼.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수필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해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핵은, 약간의 곡선이 있는 핵은 천천히 운필해 줘야 됩니다. 그것이 중요합니다.